그 징용 문제는 뭐 저는 솔직히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어느 분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평전을 쓰면서 예. 그 가족사를 보니까 그분이 전라도에서 북해도로 광산을 가셨더라고요. 예. 그 자료를 추적하면서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아주 막바지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우선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부터,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들이 연간 몇천 명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빨리, 최고로 빨리 간 사람은 이미 청일전쟁 당시부터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합방이 되니까, 뭐, 일본의 부속, 신영토가 된셈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는데 큰 제약이 없고 하니까 일본으로 가는데 주로 경상도 이 울산 지역으로 해서 이 부산 뭐 통영 이렇게 해서 전라도 순천 이렇게까지 이 남해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 지역에는 1940년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전 농가의 3분의 1이 가족의 일부나, 전체가,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래서 45년 전쟁이 끝난 당시에는 27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의 주요 공업지대나 석탄지대에 살고, 주로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지역, 큰 도시,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홋카이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큰 역사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1937년에 중일전쟁에서 1945년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 끝날 때 8년 동안은 대량의 일본인들이 전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42년 단계에 280만 명. 그 다음에 45년 단계에서는 무려 5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량의 인구가 이렇게, 일본인 젊은이들이 전쟁을 나가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공장이 텅텅 빌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37년부터 조선인들이 그 자리를 막 메우고 가기 시작하는 이게 연쇄이민이라 그럽니다.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친척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현해탄을 건널 자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1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징용하고 관계없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거기 가면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하니까, 목욕탕에 신발 정리하는 그 조리라 그러는데, 조리에서부터 시부 배달, 우유 배달부터 토목공사, 도로공사, 비행장 공사, 그 다음에 제일 험한 게 이제 광산이죠. 광산은 우리 해방 후에도 한동안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만, 참 인생의 막장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농촌에서 있는 예.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잘안 가려고 하고, 안 예. 그래도 다른 데서 일손이 막 부족하니까 160만 명이 자발적으로 자유 이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광산은 잘안 가려고 하니까, 일본 회사들이 이제 모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39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회사의 힘만으로는 모집을 하기 힘드니까 총독부가 개입을 해서 알선을 하는 게 41년부터고, 42년부터고, 모집과 알선을 지나가지고 강제. 이제 강제로, 이제 당신은 하얀, 군대 갈 때는 빨간 영장이 나오고, 이런 징용을 할 때는 하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얀 종이로 된그 영장이 나왔죠. 그걸 징용이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1944년 8월부터 그게, 44년 8월부터. 예. 근데 이게 44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은 이미 그때가 되면은 바다를 미군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현해탄을 함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년 1, 2월까지가 고작입니다.
실제로 시행된 거는 한 5, 6개월 정도, 징용은. 그 전에 모집과 알선, 총독부의 관할 알선으로 일본을 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사진이 그 이제 일본의 그 요번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할 때 각 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홋카이도에 저 일본의 그 어느 이제 지역에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일본인 간부들이지만 저 뒤에 있는 게 주로 이제 조선인들입니다. 그렇죠. 홋카이도 단강으로 간 조선 광부들은 아주 일찍부터 갔던데요. 예, 예. 일찍부터 그 중일 전쟁 예, 예. 뭐 이전부터 예. 이렇게 갔던데. 예, 예. 보니까. 이것도 그 징용 이전부터입니다. 이게 42년도 예. 사진인가 그렇고 일본에 탄광해서 조선인이 그 탄광은 위험하니까 또 특별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취업하는 조선인들이 숫자가 많았죠. 그리고 한번 가셨다가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결혼을 해서 예. 처를 데리고 또 갔던 거예요. 예, 예. 그 제가 그 가족살 조사하면서 아, 예. 너무나 놀란 게 예. 처를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그 할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 예.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예. 좋은 경험 하셨네. 그러니까 그 국회도 생활이 어땠냐. 예.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예.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예, 예. 소풍도 가고. 아, 예. 그럼 탄강을 가본 적이 있냐 했더만은 한 두 번 정도 예. 남편을 따라서 예. 탄강을 가본 적이 있고. 예. 그럼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냐 했더만은 뭐, 신랑은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었고, 또 알뜰하게 벌었던 사람도 있고, 예, 예, 예. 거의 뭐, 그렇게 좀 제가, 징용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짧은 기간 동안 강제징용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아,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예.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일본 직후호 탄광지대, 후쿠오카 지역에, 예. 그 탄광지역에 그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소 탄광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탄광이죠. 예, 예. 그 탄광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장 한 나이 80대 분들하고 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탄광 노동은 힘들고 위험하니까 농촌에 빚이 많은 집안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네. 2년이 지나면은 당초 배급받던 타월, 목에다 타월을 걸고 있습니다만, 예. 탄광이 끝이 나고 작업이 하루 작업이 끝나면 이제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매일 타월을 갖고 몸을 닦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은 올 사이가 듬성듬성 할 정도로 날가 헤어진답니다. 그런 식으로, 배급받은 타월이 그냥 실타래처럼 흐트러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고향에 가서 빚을 청산하고 한 살이 마련할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일본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이 탄광지역으로 왔다. 일본 서민들의 애환사죠. 그런데 탄광노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해율이 0.4%예요. 1,000명이 가면 4명이 죽습니다. 뭐 요사이는 뭐 그 이제 아주 그 놀라운 숫자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늘 있었던 자주 발생하는 탄광 내에 그 재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 일본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어린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 타오를 볼 때마다 그 노인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도 그분은 이제 노름을 했기에 좀 망정이지 예. 알뜰한 사람들은 한 살이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몇 해 전에 아마 과거사 예. 진상 조사할 때 예. 국무총리실에서 예. 그 면담록을 예예 발표했더구먼요. 예. 그 진상규명위원회에 종사한 연구자들이 예. 그 몇 편의 정언록을 남겼는데 예, 예. 정언록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생각을 예. 하게 됐는데 예. 어쨌든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신화, 그렇죠. 미신 예. 같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유도항에 큰 물결이 있었다는 거. 예.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끌어당기는 큰 힘이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모집과 알선은 주로 이제 위험한 일에 탄광노동이 주로 이제 그런데 모집과 알선을 하게 되면 특히 총독부가 알선을 하게 되면 당신은 관료, 경찰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예, 순서 온다는 말.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뭐 기억이 예,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순사가 그 불러서 너 일본가 하면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못 가겠소 하면은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 행렬을 행우록을 보면 한 20명 30명이 가는데 인솔자가 두 명입니다. 일본 회사에서 나온 사람 두 명이 어떻게 총검도 안 가진. 그리고 부산에 이제 영도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연락선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룻밤 자는데 그 안내자가 저기 가면 영도 다리가 있으니까 구경하고 오세요. 당신은 명물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면 이제 영도 다리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면 또 꼬세요. 대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야 도망치라. 도망치라. 내가 간다. 이런 식이죠.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일본 가서 신천지를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일종의 공포감도 가지지만은, 동시에 뭔가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워낙 그 조사했던 그분은 이제, 전남의 시골 출신이었는데, 네. 이제, 할아버지죠. 네. 돌아가셨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당시에 그 한국의 농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라니까 당연히 청년 입장에서야 자기 그렇죠.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거죠. 1년 365일에 노동 일수가 얼마였느냐? 70일이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일제하에서. 농촌이 예. 소출을 하거나 뭐 농작물을 예. 기를 수 있는 게 70일. 예, 노동 나머지 280일은 유휴 실업 상태에 있죠. 농촌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은 이 대지로 나가는 거, 대처로 나가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더군, 그 당시에. 예. 워낙 많은 그 조선인들이 도항을 하니까. 예. 그 자기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가라 해서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길을 쓰고 밀항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간 한 도합 체포된 사람 총수가 한 2만 명쯤 되는데, 체포가 안 된 것까지 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만주개발도 결국은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너무나 도항자가 많으니까 출구를 그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주국에서도 처음에는 조선인이 들어오면은, 일본인, 만주인 사이에 제3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인종 갈등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막다가 그것도 한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만주에서 막 산업이 일어나고 노동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조선인을 조직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주로도 건너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 당시 뭐 일본이 살림이 나았지만 지금 이제 일본인 감독들이 만든 작품이나 또 문헌 같은 걸 읽어보면은 예. 일본의 보통 사람 삶도 30대나 40년대에 상당히 고단했대요. 그렇죠. 예, 예. 그 일본서도 그 가난한 하층민들은 딸을 팔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게 예. 영화화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영화도 많고. 예. 일본, 종군 위안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종군 위안부로 나간 여인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그 이렇게 팔려나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층민들은 참 그 고달팠는데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전시기와 더불어 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하고 또 그러니까 농촌이 도시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저 모집과 관알선조차도 이렇게 강제 노동, 이 위안부처럼 강제 연행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예,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 기초한 노무계약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가지고는 6개월 이내에 다 절반 가까이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왜 치느냐 하면은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 비행장 공사, 토목 공사에 훨씬 더 일도 편하고 소득이 높은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당초 그런 식으로 기획 도항, 아예 그냥 그렇게 할 작정으로 간 사람들. 자, 이런 것이 실상인데, 막 이것도 위안부처럼 강제 연행 당했다 하는 자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사전에서 보듯이, 이거는 전국에 지금 주요 도시의 역전에 많이 서 있는 그, 저, 노동 징용사 상입니다만은, 그 노예 노동을 당했다는 거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혹사당했고, 예. 용산역에 서 있는 모양이에요. 저 이거는, 예, 용산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뭐, 이 책에서 이제 이우연 박사가 밝힌 겁니다. 이거는 일본 저 홋카이도에 있는 그, 저, 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전도에. 그죠? 염전도. 예. 아까 저 일본 하청민들 생활이 빈곤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저, 치안의 공백을 이용해가지고, 저, 노예 노동을 시켰던 그런 그, 저, 악덕 업주들, 체포되면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1927년의 일인데, 그때 그 사진에 나타난 그 염전 노예와 같은 일본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어느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에, 이 조선의 청년들이 뒤에 보면은 다 그냥 살도 찌고 네. 그 건강하고 말이죠. 저 이 주변에 가장 발달한 영업이 뭐냐 하면 사진업입니다. 아. 일요일 되면은 다 양복 입고 다 와서 일본에 와서 사진 찍는 걸 했어요. 그만큼 그 저 위풍당당이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변경시켜가지고 교과서에까지 한동안 이런 사진이 많이 실렸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염전노예 사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게 지워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 이해찬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전국적으로 주로 민노총이나 정교조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저 전국적 주요 공공장소에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종족주의적 환상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게 참 큰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냥 문제가 아니고 비극적이네요. 예, 그게 거짓을 예. 자꾸 이렇게 학대 재생산하니까 그게 고도성장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과거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그 기상이 있었다면은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과거 속으로 몰입을 해서 환상을 지어내고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을 내고 그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90년에 일본 가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동경에서 출발해서 현의 타안을 건너서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 런던으로까지 여행하는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했을 때 전 일본인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저 터널을 뚫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런 노태우 대통령의 희망대로 한일 간에 오늘의 EU와 같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4만 불 이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력을 이용해서 통일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역사를 거꾸로 말을 세워놓고 거꾸로 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오늘은 다시 소득 수준이 2만 불대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는데 한일 관계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참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 잠시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2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라가 개화를 빨리 해가지고 근대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 나라구나 다니면서 그렇게 역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역사 발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게 없고 아, 이 양반들이 운도 좋고 그렇게 근대화를 우리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죠. 몇년 앞섰습니까? 근대화가 1868년 명치유신부터 치면은, 예. 그렇죠. 한그 정도 간격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냥 스포츠도 자극을 받고 그렇죠. 그게 뭐 이제, 그래서 경제 발전에, 전통적인, 네오클래시컬 경제학에서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책에서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웃 효과입니다. 이웃 효과. 긍정적인 이웃 효과. 이웃에 좋고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 옆에 나라는 저절로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이웃에 나쁘고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옆에 나라도 피해를 보거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할 때총 요소 생산성 이야기하면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지만은 아, 그 그래. 수량적인 분석 이면에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 하나하나에 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임베디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뭐 아주 자주 그렇게 이웃 효과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냥 사적인 장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래도, 응? 가나나 봉고가 옆에 있지 않고, 일본이 옆에 있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그냥 자극을 받았냐. 경제 모델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아, 저렇게 가면 잘 살겠구나. 경영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모든 게 합하여 선이 될수 있는데. 그치,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인데, 예. 이 나라가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하고 프랑스가, 영국이 하니까 벨기에, 프랑스가 이제 한 50년 뒤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가 돼할 일은 좋은 이후 효과를 자꾸 창출하고 시장을 넓혀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잘해가지고 온갖 감정을 녹이고 앞을 향해서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앞장서서 나왔던 그 진취적 기상이 고도 성장을 일으켜왔는데, 이런 식으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우고, 더구나 제가 이제 가슴 아프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아시죠? 예.